심지어는 자기 신랑도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절에 오다 보면 그런 거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부업짓는 거다. 이게 자꾸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스스로 깨우쳐서 입을 물게 돼 있고 나중에 절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 만나보면 그 친구들이 하는 게 어떻게 보여요? 재미있어 보여요? 하찮게 보이잖아요. 그게 변화되어진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절에 다닌다 그래서 큰 변화가 한꺼번에 확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다녀서 숨을 들이다 보면 그것이 하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찮게 보이면 나는 수렁에서 나를 건져낸 거예요. 시궁창에서 나는 그 물에 물들지 않는 나를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걸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권지품입니다. 그때 야광보살 마하살과 대요설보살 마하살이 이만보살 권속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맹세의 말을 하였습니다. 오직 원어권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마땅히 받들어 지녀 독송하고 이 경전을 설하겠나이다. 열의 멸도 후의 악한 세상의 중생은 선근이 적고 증산만이 많으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는 악한 세상이 중생이 선근이 적어. 선근이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착한 중생이 별로 없다. 착한 마음은 별로 안 내. 요즘에도 우리가 흔히 우리끼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에 눈 감으면 코벼 간다 그러잖아요. 요즘 착해야 돼요? 악해야 돼요? 형제지간에도 돈을 꿔줘야 안 꿔줘야?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요즘 막 일어나고 있어요.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제사를 지내는 것도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효도를 하는 것도 요즘 희한해졌어. 옛날에는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식이 부모를 찾아가서 효도를 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요즘에 효도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이 날 받은 날 가서 받고 와야 돼. 아니 물론 요즘도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많아요. 그런데 요즘 그 풍토가 그렇잖아요. 풍토가 변한 게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어버이날이면 자식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꽃을 달아드리고 밥을 해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이랬어요. 요즘은요 어버이날 가는 게 아니고 어린이날 오래요. 자식 문 여는 집, 그날 자식 집에 문 열어놓는 날이라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버이날 꽃 달아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날 한꺼번에 떼어버리는 일이 많아. 아니, 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효도의 풍토가 변했고 위계 질서가 변했고 착함의 모습이 변했다 이거죠. 과거에는 형제지간에 서로 못 사는 형제가 있으면 나는 못 먹어도 그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요즘엔 귀한 일이야. 아, 요즘에도 의리 있는 형제들 많아요. 근데 참 희귀한 일이 돼버렸어요. 과거엔 당연했던 일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일이 돼버렸다는 게 희한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선근이 적고 증산만이 많으면, 증산만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득도하지 않고 득도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알지 못해서 아는 척하는 사람. 절에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차라리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절에 오셨거든요. 웬만하면 묻지 않는 말에는 먼저 답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냅두면 돼요. 절에 오셔가지고 맨발 벗고 들어와도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쫓아다니면서 양말 신으라고 막 강요하지 마세요. 짧은 치마 입고 온 것 같고 모르고 짧은 치마 입고 올 수도 있잖아요. 항상 막 호들갑을 떨어요. 세상에 부처님 도량에 짧은 치마 입고 왔다고. 누가 짧은 치마 입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누가 양말 안 신고 오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랬는데요. 그건 우리 관습이에요. 아직도 요즘도 여러분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세요.
절에 들어갈 때 양말 신고 가면 난리 나요. 맨발 벗고 가야 돼. 양말을 신거나 신발을 신으면 그것은 복장불량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쫓아요. 밖에 가가지고 양말 벗고 오라고, 신발 벗고 오라고. 난 여러 번 당했어. 그 우리의 관념이야. 본인들이 불편하면 알아서 긴 거 입고 오고 알아서 양말 신고 오게 돼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겨우 용기 있게 법당문 열고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주눅 들게 만들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냅두면 돼.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시민이 나와서 냅둬 프로그램이 있던 냅둬. 냅두라야 냅둬. 알아서 된다 이거예요. 절을 하더라도 어디다 먼저 했든 신경 쓰지 마세요. 냅두면 돼. 나중에 알아서 다 따라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절 하는 게 중요하지. 안 하는 놈도 있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냅두면 돼. 냅두면. 부처님 앞에 먼저 하든 신중단에 가도 언제 하든 뭐 대주사님이나 맨 마지막에 하든 냅두면 나중에 다 알게 돼 있어. 그 괜히 뭐 그거 순서를 가지고 일이 일비를 하고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 그렇네. 그 다음에 그 사람 미안해서 못 와. 그러니까 증산만이라는 자체는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알지 못해서 그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 그건 증산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양의 공양을 탐착해. 여기서 이양공양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공양이라는 자체는 바람이 없는 공양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익이 우선하는 공양이야. 대중공양이 이루어지면 좋은 건 내 거로 하고 조금 덜 좋은 걸 상대방한테 주는 건 뭐예요? 그게 이양공양이야. 팥죽을 쓰는데 내 거 먼저 챙겨놓고 남 퍼주면 그게 이양공양이야.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네? 떡을 갖다가 놨는데 떡을 지 거 빼놓고 그리고 나눠주고 그게 이양공양이야.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참 기가 막히게 알아. 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공적인 일을 하러 왔으면 공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살을 먼저 갖다 놔. 구인사의 스님들이 대중공양을 하면 한 500명 스님이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면 차례를 넘지 말아야 돼. 또 어떤 스님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조금 큰 게 오면은 자기가 받고 조금 적은 게 오면 땀으로 넘겨야 다음에 큰 거 지가 먹으려고. 그게 뭐야? 이양공양이야.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이양이라는 게 나의 이익에 우선하는. 그래서 이양고양을 탐착해. 착한 이거는 그럼 여러분 그런 부분이 착한 거예요 안 착한 거예요? 안 착한 거잖아요. 탐착해. 착하지 못한 뿌리. 응? 불선근이에요. 불선근. 선근을 심어야 되는데 불선근이란 말이죠. 착하지 못한 뿌리를 응? 심어. 그러니까 점점 들어 그렇게 되면은 해탈을 멀리함으로 깨달음을 멀리함으로 교화하기 어려울지라도 저희가 큰 인욕의 힘을 일으켜서 이경을 독성하고 지녀 설하며 옮겨쓰고 각가지로 공양하되.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열반 이후에는 악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는 증산만자도 많고 이양공양을 하는 사람도 많고 불선근, 선근이 없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교화하기가 어려워. 그 어려울 때도 우리는 그들에게 묘법 열화경을 가르쳐서 전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하려고 하면은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그걸 인욕의 힘을 일으켜, 인욕. 참는 힘을 일으켜서 마땅히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은 법화경 하는데 인원이 조금 늘었네. 내가 출석을 다 잘 불러요. 빠졌던 사람들 몇 명 오늘 와서 앉아있어.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야. 이번 기회가 없어지고 나면 이런 법회의 기회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 에? 아이고 날이면 날마다 올 거다? 꿈 깨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듣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그곳에 가서 한번 듣고 싶다고. 그것도 복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 쉽게 쉽게 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큰 인육을 일으켜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권지품, 소위 말하는 이 묘법연화경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부분에 소홀하지 않겠다. 이 경을 독성하고 지녀 사람이 옮겨 쓰고 각가지로 공양하되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나이다. 신명, 몸 바쳐서 몸과 생명을 다 바치겠다. 그때 대중 가운데 500 아라한으로서 숙이받은 이들이 부처님께 사리였습니다. 500 아라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불 할 때 뭐 해요? 예불 할 때. 예불 할 때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 그 가르침에 귀하고 그리고 남중에는 500 아라한,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있기 때문에? 부촉제자들이에요. 부촉제자. 부처님의 법을 부촉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500 아라한으로서 숙이받은 이들이 부처님께 사리였습니다.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세준이시여, 저희도 스스로 맹세하고 발언하오니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들은 사람들은 이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학, 무학. 여기서 학이라는 자체는 아라한과를 아직 얻지 못했지만 수행하는 사람들. 무학, 아라한과를 증득하신 사람들. 8천인이 수기받은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이러한 맹세를 하였습니다. 세준이시여, 저희도 마땅히 다른 국도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 사람들 중에는 폐악한 자가 많고, 폐악한 자, 폐악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병폐가 많고 악습이 많아.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때리는 사람도 습이고요, 맞는 사람도 습이에요.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폐악, 이게 습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남 흉 보는 사람은 앉으면 흉 봐요.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빼딱하게 보는 사람은 맨날 빼딱하게 봐요. 그 습이 들어서 그래요. 내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너무 맨날 뚜들겨 맞아서 못 살겠대요. 그걸 또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걸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 두들겨 판대는데 내가 그냥 맞고 살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 안 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사는 거예요. 그걸 안 살았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안 살고 나니까 그 때리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가끔은 좋은 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나빴던 건 잊어버리고 그때 좋았던 것만 기억이 나니까 그가 보고 싶은 거예요. 때렸던 그놈이 보고 싶었던 거야. 그 나한테 와가지고 참고 살으라 그러지 흔히 마음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싶어 죽겠대요. 차라리 묻질 말든가. 그래서 한참 지내더니 이제는 딴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안 때릴 것 같대요. 하긴 뭐 때릴 것 같은 놈이면 뭐 그런 마음을 냈겠어요? 안 때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딴 사람을 만나 갖고 와서 이제는 잘 살 것 같아요. 그럼 알아서 잘 살으라고.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와서 또 눈탱이가 밤탱이 돼 갖고 왔어요. 왜?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만 되면 사람 호벼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만들어낸 그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 속담이 뭐냐면 쓰레기차 비키려다가 똥차에 친다.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내 근본을 바꿔야 바뀌는 거지. 아무리 좋은 사람을 찾아도 찾아도 좋은 사람을 다 베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상대방도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를 바꿔야 돼요. 배악한 자가 많고 증산만을 품어서 공덕이 열고 박하며 화를 잘 내고 탁하고 아첨을 잘해서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 여기 부처님께서 딱 얘기했잖아. 이런 세계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가 정토인 줄 알아. 그 정토인 줄 아니까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빨리 죽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나도 그래. 그래, 정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토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라는 거. 생명에 대한 집착을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죠. 그때 부처님의 이모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는 항무학의 비구니 육천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여 세준의 얼굴을 우러러 잠깐도 눈을 떼지 아니하거늘 세준께서는 교담미, 여기서 교담미라는 자체는 마하파자 파테이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근심뜬 빛으로 열애를 보는가? 너희 마음에 내가 너희 이름을 불러 안육따라 삼맥수기를 하지 않을까 하고 여기는 것이 아니냐? 교담미야, 내가 전에 모든 성문에게 다 수기를 설하여 했느니라. 그래도 지금 너희 수기를 알고자 한다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6만 8천억 재불의 법 중에서 큰 법사가 되리니 육천의 학과 무학의 비구니도 함께 법사가 되리라. 너는 이와 같이 점차로 보살을 뚫을 갖추어 반드시 성불하리라. 이름을 일체중생 희견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전이라 하리라. 교담이야, 이 일체중생 희견불과 육천의 보살은 차례차례로 숙이하여 안육단의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그때 라울라의 어머니 야슈다라 비구니는 이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존께서 숙이하시는 중에 유독 내 이름만 왜 말씀하지 아니하실까? 이 앞에 얘기했던 마하파자 파티라고도 이야기하고 마하파사 파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는 누구냐면 부처님의 이모입니다. 부처님의 이모이면서 부처님의 새엄마죠. 부처님의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정바라야의 아내, 그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빈자리를 이모인 마하파사 파제 그 왕비가 소위 그 양육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석가왕족이 다 그 부처님 제자로 출가를 하는데 거기에 우두머리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모였어요. 그래서 이모에게 수기를 했는데 뒤에 나오는 야슈다라 비구니는 누구예요? 야슈다라 비구니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야쇼다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누구냐면 부처님의 아내입니다. 부처님 아내.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내도 나중에 출가를 하는 거예요. 출가를 해서 비구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모도 부처님의 아내 야슈다라도 그렇게 이제 출가를 하는데 그때 야슈다라 비구니가 또 이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존께서 수기하시는 중에 유독 왜 내 이름만 말씀하지 않으실까?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절에 왔는데 스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다 부르고 그러고 나머지는 이름을 안 부르면 삐져요 안 삐져요? 아, 삐져 안 삐져? 삐지잖아요. 삐지지 말라고. 그 포함이 돼 있는데도 이제 너는 내세에 천만억 재불의 법 중에서 보살을 닦아 큰 법사가 되어 점차로 불두를 갖추어 훌륭한 나라에서 마땅히 성불하리라. 이름을 구족 천만광상 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여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보면 부처님이 된다라고 해놓고 뒤에는 꼭 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여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이건 뭐냐면 부처님이 되면 모든 부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의 시포라,
열에는 열 가지의 이름을 갖는다. 어? 열 가지의 이름을 갖는데 그 열 가지의 이름은 열에. 열에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분. 있는 그대로를 보는 분. 여러분, 우리 중생은 있는 그대로 봐요, 못 봐요? 있는 그대로 못 보잖아요. 뭐에 따라서 봐요? 기분에 따라서 보잖아요. 기분에 따라서. 부처님은 기분이 없으셔. 그냥 항상 공해.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는 한번 한 사람이 아, 저 사람 나쁜 놈. 그래서 그놈이 그 나쁜 놈이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으면 그 서운한 필름이 계속 있어요, 없어요? 그놈만 쳐다보면 기분이 나빠 안 나빠? 그 도장이 남아 있잖아. 근데 부처님은 나빴어도 그 나쁜 마음이 딱 끝나고 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고요해. 그 내가 옛날에 내 기준으로 큰 셈을 보고 내가 이상했다니까. 조금 전에 와가지고 A라는 사람이 와서 B라는 스님이 나쁘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그 나쁜 부분을 막 큰 새끼에서 같이 나쁘다고 이래 해놓고는 조금 이따 B가 들어오면 하나도 없어. 근데 나는 남아있어. 저놈은 존놈이야 나쁜놈이야. 그게 중생, 나는 중생이고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 항상 그 현상만 봐. 그 앞에 있는 것만. 근데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지나간 걸 기억하고 오지 않을까 근심하잖아요. 현재는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 살아요. 근데 부처님은 항상 눈앞에 있는 걸 보셔. 눈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뭘 보라는 얘기냐면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눈앞에 있는 거.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걸 집중을 못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살님이 바가지 긁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가지고 갔다 와서도 보살 얼굴 쳐다보는 순간에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속 좁은 남편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무 속 좁다는 걸 열어라. 그 속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내고 갔어도 오기 전에 싹 잊어버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와서 아침에 있었던 걸 싹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좋은 분입니까? 아침에 열받았던 것 와가지고 또 기분 나빠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아침에 그러고 나갔는데도 올 때 생글생글 웃고 들어와서 싹 기분 좋은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탁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 멋있는 남편입니까? 아니, 왜 남편에게만 그걸 원하냐 이거예요. 나도 그걸 그렇게 해야지. 어? 그걸 상대방에게 원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빨리 잊어버릴수록 누가 좋아요? 내가 좋고 상대가 좋아요.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나고 내가 그런 부분을 담고 있지 않으면 고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런 사람하고 살지 마세요. 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있는다고 이거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빨리 잊어버려요. 빨리 비워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바꿔서 내 마음 그릇을 아주 고요한 마음으로 만들어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사시는 분들은 얼굴에 그 모습이 나타나요. 버리는 게 좋아요. 열의 은공, 마땅히 공양을 얻을 수 있는 분, 정변지, 세상을 아주 바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지혜를 가지신 분, 명행족,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다 행동이 완벽한 부분으로 족함을 얻을 수 있는 분, 선서, 모든 부분을 앞에서 다 끌어줄 수 있는 분, 세간에, 세상사 모든 부분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 무상사, 모든 부분이 더 없는 부분이 깨달음을 얻으신 완벽한 부처님, 조어장부, 모든 중생을 다 조련할 수 있는 장부 중에 장부, 천인사, 하늘과 인간 세상을 모두 그렇게 완벽하게 아시는 분, 부처님 세존이라 한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겁이니라. 그때 마하바사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와 그 권속이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것을 얻은지라 곧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읍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신 도사께서 하늘과 인간 세상을 안온하게 하시고
저희는 수기를 듣잡고 마음이 편하고 소원을 거쳤나이다. 비구니들은 이 개송을 설에 마치고 부처님께 고해했습니다. 세준이시여 저희도 타방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에 펴겠나이다. 그때 세준께서 80만억 나유타이 모든 보살 마하사를 보시니 이 모든 보살은 다 아비발치로서 불태제의 법륜을 굴리며 모든 달안을 얻은 이들인데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세종께서 우리에게 이경을 지니고 설하라고 분부하신다면 마땅히 부처님이 가르친 것 같이 법을 널리 펴리이다. 다시 생각하되 부처님께서는 지금 잠잠히 계셔 분부가 없으시니 우리는 장차 어찌하오리까. 그때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뜻을 존경하고 수순하며 아울러 스스로 본원을 만족시키려고 곧 부처님 앞에서 사자오로 맹세의 말씀을 사례었습니다. 세준이시여 저희도 여래께서 멸도하신 후에 시방세계를 휘돌아다니면서 중생으로 하여금 이경을 옮겨 쓰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그 뜻을 해설하여 여법하게 수행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겠나이다. 이는 다 부처님의 이실력이옵나이다. 원하건대 세준이시여 타방세계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저희를 두후에 주옵소서. 즉시 모든 보살이 함께 소리내어 개성으로 읍사리였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심려하지 마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두렵고 두려운 악한 세상에서 저희가 마땅히 널리 살아겠나이다. 무지한 자들이 악한 말과 욕을 하거나 칼질과 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참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진리를 가르치고 나누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누군가가 서운한 소리를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절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누가 내가 열심히 일한 나를 칭찬을 안 하고 누가 흉을 보면 그때부터 휙딱 뒤집어 가지고 뭐라 그래요? 세상에 못 갈 때가 거기라고 차나 뿌린 사람 말아. 여기에 보잖아요. 매질을 하거나 칼질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능히 참고가 하는 게 부처님의 이 법화경 설할 수 있는 법화경 공부하는 불자의 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희쭉비쭉 하고 앉아가지고 복을 줬네 안 줬네 등만 달아도 똑같은 돈을 낸 등을 다는데 왜 나는 화장실 앞에 등을 켜냐고 삐져갖고 아는 사람 많아. 지금도 그래. 아니 이게 등을 밝히는 부분은 환한 곳에 등을 밝히는 게 값이 나가요? 어두운 곳에 등을 밝히는 게 값이 나가요? 아시네? 아, 등이 값어치가 있으려면 밤이 깊어야 등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낮에 등을 밝혀봐야 피도 안 나는 거 아니야? 무중생이 모르기 때문에 그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는 게 등이에요. 어떤 사람은 등 달았는데 자기 꼬리표 안 빈다. 그 꼬리표가 너무 높이 달려가지고 안 보인다고 삐져가지고 지금도 소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 참 답답해. 그거는 높이 달려서 더 멀리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보면 더 가치 있는 등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덕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내가 하는 공덕이 얼마만큼의 공덕이 가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부분이 기준만 가지고 보니까 그게 속 좁은 부분이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상의 비구들이 삿된 지혜로 마음이 잘못되어 의심을 내고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며 암만심이 가득하고 혹은 암자에 살거나 누더기 옷 입고 있던 곳에 있으면서 스스로 참된 도를 당노라하여 사람을 업신여기며 가벼여기며 업신여기며 이 공양에 탐착해 속인과 같이 설법하여 세상에서 공경받음을 육신통 얻은 나처럼 하리오니 이런 자 악심 품고 항상 세속리를 생각하면서 아란야의 이름으로 저희의 허물을 들춰내기 좋아하고 게다가 이러한 말을 하되 이 비구들은 이 공양을 탐하여 이두의 의논을 설하며 스스로 이경을 조작하여 세간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명예와 이름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경을 분별하여 설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죠.
부처님의 경전을 팔아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잖아요.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앉아서 내가 도인인데 하고 앉아가지고 뭔가 그 이양공양에 탐착하고 그런 게. 근데 사실은 보면 이게 참 보면 어려운 거라. 누군가가 나한테 별로 똑똑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똑똑하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립 서비스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 많아.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스님 법문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졸고 있는 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스님 법문 잘 들었다 그래.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서로 망가지는 일이죠. 차라리 나는 그걸 없이 여기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졸질 않았으면 모르는데 꾸벅꾸벅 졸고 앉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스님 앞에 와가지고 아유 스님 아주 훌륭한 법문이셨다고 내가 묻고 싶어 뭘 들었냐고. 여기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게다가 이러한 말을 하되 비구들은 이 공양을 탐하여 애도의 논의를 설하며 스스로 이 경전을 조작하여 세간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명예와 이름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 경을 분별하여 설한다고 할 것이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수행의 깊이를 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에 탐착하는 그런 그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조작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명예와 이름을 구하기 위하여 이 경을 그러니까 그 경전 가지고 사기치는 일이 생길 거다. 항상 대중 가운데에서 저희를 헐뜯고자 하므로 국왕 대신 바람은 거사와 다른 비구들에게 저희를 나쁘다고 비방하여 말하되 이는 사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애도의 논의를 설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진실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든다면 요즘도 보면 법화경을 보지도 않고 법화경이 별거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사기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미친 사람이 많으면 그리고 안 미친 사람이 별로 없으면 미친 사람은 안 미친 사람이 되고 안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도 몽상이라. 그러니까 요즘도 가끔 보면 똥 묻은 겨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본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오히려 훨씬 진리같이 왜곡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듯이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호도하거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거나 내지는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그 소위 변칙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저희는 부처님을 공경함으로 이 같은 모욕을 참겠나이다.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욕이 필요한 거예요. 인욕. 그래서 우리가 그 법화경을 설할 때 오중법사를 설할 때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설해라. 열의 방이라는 자체는 대자 대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열의 옷이라는 자체는 바로 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애의 자리 자체는 인욕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덕목을 갖추지 않고는 부처님의 진리를 생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절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남보다 정말 더 성실하게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에?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삐진 사람들 많아. 본인은 남보다 더 열심히 했고 본인도 성실하게 했고 본인도 더 진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욕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욕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욕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욕할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구설수를 만들고 더 많은 소위 말하는 스캔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를 화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거긴 절에가 그 분위기에는 갈 데가 안 된다고 삐져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게 바로 모욕을 참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란 말이죠. 진실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구설수가 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인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열심히 한 사람이 참을 게 많지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참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봄볕에 씨앗을 파종한 사람이 여름에 지킬 게 있지 봄볕에 파종을 하지 않았는데 여름에 지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떼약볕이 두려워서 파종을 안 하거나 여름에 장마가 두려워서 파종을 안 하거나 태풍이 두려워서 파종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존재하지 않듯이 진리는 그런 거라요. 인욕하지 않고는 대체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연꽃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 연꽃 같은 인생은 뭐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에? 시궁창에 뿌리를 박아야 되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연꽃이 시궁창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진리가 뚝 떨어진다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닌 부분이 꽉 찬 가운데 진리가 뿌리박게 돼 있어요. 인정하죠? 뭔 얘기하냐면 1등을 하려고 하면 지 혼자 1등이 돼야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뒤에 서주는 놈이 있으니까 됐죠. 자, 내가 예쁘려면 지 혼자 이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지 혼자 이쁜 건 이쁜 게 아니죠. 누가 있어야 내가 예뻐요? 안 이쁜 게 있으니까 이쁜 거죠. 어? 지금 월도 스님이 키가 커요 적어요? 나보다 큰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적은 거지. 에? 근데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많지 않으면 나는 큰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은 건 내 탓이 아니야. 누구 때문에? 큰 사람 때문에. 참 묘하죠, 이 세상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부분은 이것과 저것이 존재해요. 여기서 보면 진리를 설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진리만이 꽃을 피워주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기대하는 게 뭘 기대를 해요? 야, 절에를 갔는데 신발을 누가 신어갔어? 절에를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난 절에 좋으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그 어려움이 닥치는 거야? 잘못된 거란 말이죠. 절에를 간다고 한들 내가 지은 업이 어디로 금방 가냐고요. 그 업은 반드시 겪어가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지혜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뿐이지 그 일이 안 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를 키워가는 기본이에요. 진리 가까이 나갔을 때는 참지 않고 되는 법은 없어. 응?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는데 고통이 없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애를 먹게 돼 있어. 그래서 애가 왜야? 애 먹이니까 애죠. 애를 먹이니까 애야. 그리고 이 세상은 거저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좋은 걸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게 돼요. 또 그들이 함부로 말하되 너희가 다 부처다라고 할지라도
이같이 가벼이 여기고 빈정거리며 말할지라도 다 참고 받겠나이다.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이유 없이 이삐죽거리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정말 착실하게 살잖아요.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세속적 친구가 없어져야 안 없어져야.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왕따예요, 왕따. 근데 그거는 기분 나쁜 왕따가 아니고 어떤 왕따예요? 기본적인 왕따야. 만나면 남한테 못된 짓 하고 놀고 모든 부분이 다 어떤 그 소위 자극적인 부분의 욕구를 계속 따라가는데 절에 오다 보면 그거 자꾸 멀어지게 돼 있고 식상하게 돼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혼자 있으려고 애쓰고 시간 있으면 절에 오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세속에서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안 떨어져. 어떤 사람은 웃기는 소리를 해. 스님 때문에 나 친구 다 떨어졌다고. 그거 얼마나 좋은 얘기야. 만나면 거기서 주로 옛날에 했던 걸 한번 이렇게 추억을 더듬어 보세요. 만나면 시어머니 흉 보고 뭐 이웃 흉 보고 뭐 그걸 하다 안 되면 누구 흉 봐? 누구? 시어머니 흉 보는 것까지 옛날엔 괜찮은데 그 흉 보는 거에 재미를 붙이면 친정어머니 흉까지 봐. 심지어는 자기 신랑도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절에 오다 보면 그런 거 재미가 없어져. 슬슬 이게 조금 더 부업짓는 거다. 이게 결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스스로 깨우쳐서 입을 물게 돼 있고 나중에 절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 만나보면 그 친구들이 하는 게 어떻게 보여요? 재미있어 보여요? 하찮게 보이잖아요. 그게 변화되어진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절에 다닌다고 해서 큰 변화가 한꺼번에 확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다녀서 숨을 들이다 보면 그것이 하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찮게 보면 나는 수렁에서 나를 건져낸 거예요. 시궁창에서 나는 그 물에 물들지 않는 나를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걸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겨우 건져놨더니 하는 얘기가 친구 다 떨어졌다고 나고 원망을 하면 뭐 어쩌라는 얘기야. 그만큼 본인은 인생을 아주 건강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입증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같이 가벼이 여기고 빈정거리며 말할지라도 다 받고 참고 받겠나이다. 탁겁의 악한 세상에는 탁겁. 탁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겁이 탁하다는 얘기예요. 겁이. 삶이 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오탁악세라. 생명이 탁하고 수명이 탁하고 모든 부분이 다 탁해져.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그래요? 눈 감으면 코벽 하는 세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탁해졌냐면 옛날에는 형제지간에 니 꺼 내 꺼가 없었어요.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니 꺼 내 꺼가 있어 없어? 아, 자식이 부모 것을 맘대로 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 것을 맘대로 하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 없어? 근데 뭐가 답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참 보면 니 꺼 내 것이 너무 철저해지는 어떤 그런 삶의 환경 속으로 가는 걸 보면 그렇게 세상이 바람직한 것만큼은 아니다. 세상에 믿을놈이 있어요 없어요? 믿을놈이 없어요. 그냥 만졌다 준다고 하더라도 못 주는 부분 형태로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탁겁이에요. 악한 세상에는 겁나고 두려운 일이 많아 악귀가 그 몸에 씌어 저희를 꾸짖고 허러 욕할지라도 저희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어 인욕의 갑옷을 입고 인욕의 갑옷 내가 참으면 그게 갑옷이야. 여러분 반드시 이제 앞으로는 인욕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칼이 들어오고 뭐 흉기가 들어오는 부분은 옷 그 갑옷은 입을 줄 아는데 인욕의 갑옷을 입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인욕의 갑옷 참아라. 이거 잘 참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간에 인정받게 돼 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도 참아야 사니까 안 참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결혼을 해서
시집을 보내놓고 나면 그집 귀신이 되라고 아예 집에 못 오게 하는데 요즘엔 엄마들이 전화해가지고 딸내미한테 안부를 물어본다면서요. 뭐라고? 별일 없냐고. 그래서 신랑이 열받게 하면 참으라 그래요? 오라 그래요? 난 듣질 못했는데 그런다 그러더라고. 어? 오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지 않고 사는 세상은 없는데, 아니, 내 입에 있는 혀도 물어뜯는 게 세상인데 어찌 참을 일이 없겠어. 친구지간에도 제대로 된 친구가 되려면 한쪽에서 참아야 돼요. 단체가 됐든 가정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그곳에서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인욕하지 않고는 안 돼. 절에 와서도 인욕하지 않으면 안 돼. 수행을 하는데 본질이 인욕이에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 묘하죠. 절에 고요하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시끄러워지잖아요. 어? 나는 정말 고요하게 살고 싶다. 그래 절에 왔는데 절에 와서 좋은 도반인지를 알았는데 그 도반이 의도적인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서로 내 마음하고 네 마음하고는 딱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해. 해석이. 설마 그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기 위함이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나쁘고 다 삐나쁜데 보면 남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스님들도 출가해서 살면서 보면 부처님이 싫어가지고 그만두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 누구 때문에 가? 저놈 때문에 가. 근데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냐면 부처님 가르침을 믿어야 되고 내 마음을 믿어.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등명 법등명인데 법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지 않고 누굴 믿는단 말이에요. 절에 오시는 것도 사실은 보면 자등명 법등명. 본인 스스로를 등불 삼아야 돼. 진리를 등불 삼아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 얼뜻스님 때문에 기분 나쁘고 떡을 주는데 난 조그만 거 줘갖고 여기 갖고 청소구역을 주는데 꼭 나는 힘들 때만 주고 지지하는 사람은 아주 편한 데만 준다고 해서 삐져서 안 오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간에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되는 거지 필요 없는 공간에 가가지고 흔들고 있어봐 이거 공덕 안 되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뭐 어떤 식의 공덕이 될 건가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야. 내가 필요로 하는 공간에 가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거야. 어? 불이 훤하게 켜져 있는 데 가서 거기서 불 하나 켜가지고 무슨 공덕이 돼? 저 깜깜한 공간에 가서 불을 켜서 그 깜깜함이 빛으로 작용을 했을 때 공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육의 갑옷을 입고 이경을 설하기 위해 이 모든 어려움을 참아 신명을 돌보지 아니하며 신명, 몸과 생명을 돌보지 않아. 이 세상에 몸과 생명이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존재가 다. 그런데 부처님 위한 지옥이를 위해서 신명을 돌보지 않아.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다 하는 마음이다. 다 하는 마음. 근데 입으로는 다 하는데 행동으로는 다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아무리 자존심 세워보고 이 육신을 아무리 위해봐도 이것은 결코 내 편이 아니야. 나라고 말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온갖 기분을 거기에 다 쓰고 있어. 다만 무상도를 아끼겠나이다. 무상도를 다만 부처님의 진리만 아끼겠다. 응? 나는 이 육신이라는 자체는 한시적 부분이 어떤 그런 그 조건에 물들어 있는 존재니까 이건 돌보지 않고 뭐만? 진리만을, 무상한 진리만을 아끼겠나이다. 내가 내세에 부처님이 부촉하시는 발을 수회치겠나이다. 이게 원이에요. 나는 부처님이 심부름꾼이 되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나만이 그 받아들일 것이 아닌 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한테 축원을 드릴 때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향해서 나는 아낌없이
신명을 다 바치겠다. 헌신하겠다. 그럼 내가 그래도 바치는 게 있어야 또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있겠지.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그러고 나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세존께서 아시겠사옵니다만 탁한 세상의 악한 비구들,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근기 따라 설법하심을 모르고 악구로 욕하고 빈축하며, 악구, 악한 말로, 악한 입으로 욕하고 빈축하며 저희를 자주 쫓아내어 탑과 절에서 멀리 떠나게 할지라도 이 같은 여러 가지 악을 부처님이 분부로 생각하여 마땅히 다 참겠나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비구라고 하는 부분이, 비구라고 하는 부분이 부처님의 진리를 신봉하고 가르치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소위 내쫓거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탑이나 절에서 멀리 떠나게 할지라도 못 살게 한다 이거죠. 그래도 마땅히 다 참겠나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의도적으로 스님이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삐져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적어도 법화 행자라고 하면 그런 거 어떤 역경이 오거나 어떤 마음이 오거나 누가 어떻게 하거나 나는 능히 다 참겠나이다. 여러 철학이나 성읍에 법을 구하는 이가 있으면 저희는 언제나 그곳에 가서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법을 설하겠나이다. 저희는 세준의 희자이므로 대중에 처할 때 두려울 바 없어 저희는 마땅히 잘 설법하겠나이다.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편안히 머무르시옵소서. 저희가 세준과 시방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이 같은 맹세를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저희 마음을 아시어 간합하소서. 되어
설하며